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여러 장에 걸쳐 있는 문서를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작성한 문서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오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맨 왼쪽에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인쇄 클릭합니다.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. 스크롤을 이용해서 위아래 왼쪽을 확인해 봅니다. 아랫부분, 오른쪽 부분, 여러 페이지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.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. 예,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. 자그마치 네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. 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. 왼쪽에. 그런 다음 자동 맞춤을 클릭합니다. 자동 맞춤 클릭한 다음에 1페이지에서 1페이지로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. 한 페이지 안에 모두 모아졌습니다.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문서를 자동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. 인쇄하기 좋게 꾸며 놓았습니다. 그럼 인쇄를 해보죠. 맨 왼쪽 윗부분에 인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인쇄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인쇄가 됩니다. 문서를 한 페이지에 인쇄하기 위해서 약간 축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쇄 작업이 끝나면 원본 상태로 되돌려 놔야겠죠? 그러면 페이지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. 페이지 설정을 한 다음에 확대 축소 비율을 100%로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.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